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습관 7가지. 여러분 이번 영상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매우 유익합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 마시기.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할 때 사이다나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면 답답한 속이 일시적으로 조금 뚫리는 느낌이 들어 자주 찾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 탓입니다. 단지 뱃속에 차있던 가스가 나와서 편안해지는 느낌만 들 뿐이고 습관적으로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면 오히려 소화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한 잔씩 먹는데 이게 안 좋네요. 괜히 좀 속 느끼하거나 소화 안 될 때 사이다 이런 거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매일 샤워하기. 인체 피부는 나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 바디오일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과 바디샤워 제품으로 이것을 씻어내면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 매일 샤워하기보다는 외출이 없는 날은 하루 정도 건너뛰어주고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외출을 안 하는 날에는 가끔 건너뛰는 날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외출할 일 없으면 그래 가끔 안 씻기도 해요. 네네네. 민간적으로. 네. 세 번째, 아침 일찍 운동. 아침 일찍 해주는 운동은 우리 몸이 매우 민감한 상태로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저항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만약 꼭 하고 싶다면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식사 직후 양치질.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칫솔을 들고 양치하러 가는 건 치아에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 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침이 입안에 있는 산을 중화시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나멜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헬스장에서 매일 근력 운동. 우리의 몸, 근육은 운동하는 사이사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운동을 하거나 매일매일 하게 되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이상적인 횟수는 주 4회 정도라고 하니 충분한 휴식도 함께 취해주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빈속에 우유. 우유라 하면 각종 영양소가 듬뿍 들어가 있는 완전 제품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빈속의 우유는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공복에 우유를 마실 땐 섬유소가 풍부한 견과류나 빵, 시리얼 등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술 마신 다음날 맵고 짠 음식. 술 마신 다음날 짜고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위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니 숙취 해소를 위해서라면 콩나물국, 북엇국 같은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나쁜 습관 7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좀 주의해야겠죠? 네. 더 많은 영상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